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좀 주간 이슈를 좀 밖에 나와가지고 좀 한번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또 한번 간만에 또 로드쇼 산뜻한 마음으로 또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더 뉴 그랜저, 6세대 그랜저, 더 그랜저가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급 비스무리하게, 완전히 뭐 풀체인지는 아니죠. 더 뉴가 붙은 걸 봐서는 이제 그랜저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고, 풀체인지를 앞둔 지금 이제 시점이다. 더 뉴가 이제 나왔으니까 거의 이제 끝물 그랜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대 변경되는 이제 풀체인지급으로 이제 앞두고 있다는 얘긴 거야, 여러분들.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공개되니까 뭐 한쪽에선 좋다, 멋있다, 또 한쪽에서는 별로다, 어색하다, 뭐 그런 얘기들 지금 막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 지금. 디자인적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색한 감은 있어. 기존에 봐왔던 그 자동차의 그 전형적인 그런 디자인? 그런 거를 이제 채택하고 있진 않잖아. 그 앞에 이제 그릴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마다 지금 뭐 호불호가 굉장히 뭐 갈리는데. 대한민국 뭐 대표 또 준대형 세단 아니겠습니까? 그랜저.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누적 판매량 34만 대 정도 팔리는 아주 그냥 베스트 셀러 차야. 이번에는 뭐 그래도 풀체인지급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변화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 근데 많이 추구를 했지. 그릴 자체가 이제 우리 일반 자동차에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그릴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막 이제 어색하고 별로다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그 디자이너들이 분명히 뭐 얘기하고 있었잖아. 현대차의 디자인은 이제 히든 라이팅 램프다. 이런 얘기들 이제 해주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막 이렇게 숨기는 그런 이제 숨겨서 이렇게 약간 디자인, 이게 램프인 듯 아닌 듯,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자동차의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야. 무슨 매트릭 주얼 패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필루즈에서 나왔었잖아, 여러분들. 그 앞에 뭐 그렇게 그 잘 적용을 해서 요즘에 이제 현대차들이 이제 나오는 자동차들이 컨셉카를, 옛날에들은 컨셉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해서 컨셉카랑 큰 차이가 없게끔 뭐 소나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리필리주를 기본 틀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자동차들이 지금 현대차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디에고 뭐 이렇게 뭐 계기판이고 이런 것들 이제 티저 영상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선 거 이렇게 좀 보니까 전면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 뒷부분은 뭐 이런 데나 뭐 옆에 이제 실루엣 같은 자동차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런 원래 자동차 라인들 웅장하게 이렇게 좀 휠베이스가 커 보이는 그런 차종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앞에는 확실히 이제 전면부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해.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일전에 그랬잖아. 뭐 이제 K7 K7에 이제 3.0 타고 싶으신 분들은 K7만 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품평인가 뭐 해가지고 그 프리뷰 시간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 근데 파워트레인 제가 3.0 뭐 K7만 탈 수 있다, 이제 뭐 그랜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쩌면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그거 말씀드려야지. 또 신중하지 못한 또 또 리뷰를 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시고 또 이러실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뭐 다 맞추려고 뭐 리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막상 공개를 이제 출시를 앞둔 그 시점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파워트레이닝 뭐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데에서는 신모델에는 뭐 2.5 스마트 스트리밍 똑같이 이제 뭐 K7하고 이제 똑같이 가고, 그냥 LPI 디젤 했는데 이제 3.0이 삭제될 줄 알았는데 삭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금 GDI 엔진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구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3 가솔린이 있는데 3.3이 나오는 건지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치 않다는 거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파워트레이닝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안 했고 출시 직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쩔 수 없어요. 엔진은 지금 세대 교체 중이고 여러 가지 간섭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 스마트 스트리밍이 안정화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K7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아직 지금 소비자들이 이게 진짜 뭐 검증된 엔진이냐는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대차에서도 지금 조금 더 파워트레인을 출시 직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들도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이제 3.3이 안 나오느냐, 3.0이 안 나오느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야. 이 자동차 입장에서도 제가 3.0을 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3.0을 대중들이 원하는 것 같고 스마트 스트리밍을 2.5 모델을 타기 싫은 분들은 대부분 3.0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3.0으로 그냥 출시를 할런지. 그리고 3.3은 아무래도 뭐 이제 3.5 터보가 이제 대대적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3.3을 그랜저에다 갖다 꼈을 때 과연 이제 상징성으로 부여했을 때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얘네들도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3.0이 또 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또 K7이 영향이 가거든, 여러분들. 뭐 아무튼 지금은 뭐 K7이 꾸준히 판매량이 있긴 하지만 그랜저가 출시되는 동시에 이제 또 신차 효과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있기 때문에 K7이 아주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랜저급이나 이런 거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건 이제 아마 이제 뭐 가격을 얼마 정도 책정해서 받을지 모르겠지만 3000 중후반대는 이제 받게 될 거란 말이야. 시작가를 대부분 그랜저들이 옵션 좀 달고 이러다 보면 4000만원대 가까이 이제 갈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G70이나 G80이나 이런 또 넘어가야 되는 수요가 있지만 또 이 그랜저급에서 제네시스로 이게 넘어갔을 때 이제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게 넘어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랜저가 또 뭐 G70보다 한 등급 위차인 그런 또 브랜드 네임 밸류 이것도 또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G70 자체가 G70보다도 좀 한 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차종. 이 이제 그랜저의 느낌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지만 제네시스로 넘어갈 수 없는 수요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네시스의 G90 같은 그런 역할을 그랜저가 이제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3.3이 그냥 나와줄 수도 있겠지, 여러분들. 근데 이제 3.3도 이제 앞으로는 안 나온단 말이지. 3.5 터보가 이제 대세일 거예요, 여러분들. 가솔린 모델들이 이제 스마트 스트리밍 형식으로 엔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이제 애매한 포지션이 지금 엔진들, 그런 것들을 어떤 차에 어떻게 이제 급을 집어넣고 이제 판매를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내연기관 차종에서는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서. 그리고 판매량에 분명히 영향이 있고 기아차가 이제 한편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기아차에. 그러니까 이제 또 K7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랜저가 그냥 출시를 해버리면 3.0까지 나와보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제 갉아먹는 싸움이 돼버리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기네들끼리도. 그런 점에서 이 엔진 파워트레이닝 어떻게 이제 출시하느냐, 요게 이제 아마 그랜저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그냥 들더라고요. 3.0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3.0이 뭐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좀 더 유리하죠. 그냥 전 라인업이 다 나와버리면 뭐 크게 그건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물론 뭐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시 시점까지 저울질 할 거예요, 계속. 어쩔 수가 없어, 걔네들도. 왜 그러면 이게 제네시스 수요가 G80도 이제 나와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다 몰려서 나오는 거거든, 차가 그냥 줄줄이 막 그냥. 진짜 이제 아빠 차에서 이제 여러분들 30-40대들이 이제 젊은 층들이 좀 스포티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이제 젊어졌잖아, 아빠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 그런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도 자꾸 이제 변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래차 디자인으로 현대차는 이제 가겠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기아차는 좀 기존에 있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이제 눈에 이제 익어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좀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집중하고, 현대차는 실내 공간이나 이런 쪽에 훨씬 더 이제 라운지 같은 그런 바 형식의 좀 실내 거주성이 좀 이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 감성들을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만족도를 높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채택을 해서 실내는 현대차가 좀 더 멋있게, 그리고 실외는 내가 그랬잖아요, 로테이션으로 지네들끼리도 돌린다고 그거를. 아마 자기네들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차 이제 디자인들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현대차를 통해서 이제 보여줌으로써 눈에 이제 익히게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이제 판매량은 높은 거니까 뭐 현대차가 뭐 어떻게 됐던 그게 이제 못생기게 나온다. 뭐 삼각대 뭐 어? 그 아반떼처럼 그랜저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 판매량이 기본 이상은 뭐 중박 정도는 무조건 그랜저는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디자인 외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제네시스 타라 이거야.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현대차는 보급용 차량 형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러분들 점점 갈수록 어쩔 수가 없거든. 네. 그래야지 제네시스를 팔아먹지. 그래서 제네시스 디자인이 어떻게 됐던 가장 뭐 현대차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제 3만 달러 이제 이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차 느껴보고 싶고 타고 싶으시면 제네시스로 가라 이거야. 돈 많이 들여서 타면 보증 뭐 이런 거 차별 없이 디자인도 니네들 이렇게 막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지. 가치를 좀 지켜주겠다는 거야 제네시스 타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현대차를 자꾸 보급용 차나 이제 기아차나 이런 차들을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꾸 껍데기를 계속 바꿔주잖아. 이게 핸드폰처럼 막 이러니 차가 금방 구형이 된단 말이야. 이걸 소비자들이 별로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뭐 조금만 타고 다니면은 그냥 뭐 바로 그냥 신형 또 뭐 페이스리프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오고 상품개선이라고 해서 또 앞뒤 또 조금 바꿔가지고 나오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제네시스는 이제 그 정도까지 막 그렇게 하질 않거든. 수입차처럼 여러분들 그냥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들만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다듬어서 출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기. 어차피 고급 세단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고급 럭셔리 브랜드들을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들 명품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 올해 이제 가치를 그거 하면서 차별 없는 그런 자동차들 타고 싶으면 무조건 저 제네시스로 오시라 이건 거야.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그 얘기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랜저는 그런 이유밖에 없어. 지금 더 뉴 그랜저도 그러니까 자꾸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G80이 안 팔리잖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잘 나오면은 그잖아. 너무 잘 나오면은 G80도 안 팔리고 K7 지금 팔리고 있는 것도 안 팔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스마트 스트리밍이 뭐 지금 K7하고 똑같은 엔진하다 또 한편으로는 다르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그 엔진하고는 또 다 다르다고 상품이 개선된 상품의 엔진을 탑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파워트레이닝의 성능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현대차를 또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물론 이제 껍데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아차로 가셔야지. 왜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디자인 이게 이런 게 자동차다 이런 느낌을 가져갈라 그런 차들. 그 지금 전면부도 뭐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그 패턴이 이렇게 쫙 이렇게 뭐 라이트를 탁 켰을 때 뭐 밤에 멋있겠다. 뭐 밤에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 뭐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들. 30-40대 뭐 50대 이런 사람들 야간에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이쁘면 뭐해. 내가 못 보는데 자동차를 밖에 나가서 뭐 그거 볼 일이 뭐 있어 그거. 아 그릴이 멋있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원래 익스테리어적인 그 멋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고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K7으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제네시스로 G80으로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를 이제 이상하게 이제 어색하게 호불호가 탁 갈리게. 난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에서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많은 변화를 이렇게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산타페 지금 이게 뭐 코나처럼 이게 물론 시도는 좋은 거지. 그건 뭐 디자이너들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그거야. 자기네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도 있는 거. 그래 물론 뭐 디자이너들도 그 고충이 있겠지. 여러분들 맨날 그 똑같은 차종 컨셉에서 그걸 맨날 이렇게 뭐 바꿔줘야 되고 막 이러면은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그랜저가 나와 있는 게 요번에 더 뉴 그랜저가 연결선상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랜저 그리고 현대차의 패밀리 룩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차종을 위한 또 하나의 시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뭐 여러분들이 그려서 이렇게 디자인하려고 생각해봐. 맨날 똑같은 거 그리고 있으면 새로운 이제 그림을 또 한번 이렇게 창조하고 싶어하지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디자인 가지고도 너무 막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 막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저 현대 기아차가 좋은 게 그거잖아. 현대의 마음에 안 드는 건 저쪽 가면 또 기아차의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골라먹는 또 이렇게 재미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지, 자동차라는 게 구매할 때.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을 해. 이 자동차 회사는 모든 거를 100%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 여러분들. 왜 그러면 다음을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또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네들 나름대로. 모든 걸 한 번에 막 거기에 다 보여주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져,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다음을 또 기약하고 페이스리프트를 기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지, 여러분들. 더 뉴 그랜저, 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신차 나오니까 뭐 신차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호불호는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이 현대차의 디자인의 느낌이라는 게 원래 그래, 여러분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다지 좀 눈에 뭔가 어색한데, 나중에 보다 보면은 또 이게 눈에 익숙해지다 보면 차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여러분들. 그냥 또 적응이 돼버려. 또 괜찮아 보이고, 또 그런 게 이제 또 현대차가 또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거든. 한참 이제 또 차들 나와가지고 출시해서 돌아다니면 눈에 확 이제 또 느껴지는 게 있고, 이제 지금은 이미지상으로 이제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도로에 나왔을 때 이 또 자동차가 보여지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 출시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저기 지금 이렇게 저 차에 나오는 그랜저들 처음 나왔을 때도 이상하다 그랬어, 다, 여러분들. 지금은 보면 멋있잖아, 그랜저. 스포티하고 점점 이제 갈수록 뭐 그랜저는 더 젊어지는 거지, 뭐. 앞으로 뭐 이제 그랜저야 뭐 아무리 뭐 지금 그거 한다 그래도 최고의 대형 세단이잖아, 현대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네시스 빼고는 그래도 뭐 이제 이미 소나타급이 됐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버티고 있는 한 어차피 이제 소나타급이 된 거야, 소득 수준에 맞춰서. 상징적으로 파워트레이닝으로 어떻게 이제 이 라인업을 지킬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요번 더 뉴 그랜저가 안고 있는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들은 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뭐 출시했을 때 뭐 전반적으로 나온 디자인이나 뭐 이런 계기판도 뭐 그 보니까 뭐 그냥 소나타 DM8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조금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다듬어서 나온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크게 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다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더 그랜저 이제 곧 출시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가솔린은 대세는 이제 2.5 스마트 스트리밍이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다운사이징 시대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제 GV80도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고 이런 거에가 변화하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 실질 판매량.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차에서도 이 밥통 때문에 하여튼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밥통 큰 엔진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지금 같은 이런 저성장 시대, 불경기 시대, 차량 유지도 벅찬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 다 갖고 있거든, 걔네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워트레이닝의 더 그랜저도 얘기를 해주질 않잖아, 지금 파워트레이닝은. 마지막까지 저울질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3.0만 막 이렇게 팔려도 이 K7이 한쪽에 쏠려버리잖아, 그냥 막. 그 자동차 회사로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 오늘 또 주제주제 뭐 얘기가 많아서 뭐 지금 일가면서 그냥 어제 그 또 실시간 또 이렇게 주간 이슈 해드려야 되잖아. 또 저의 얘기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아무튼 뭐 3.0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뭐 조금 더 지켜보자. 뭐 그런 얘기 또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뭐 이런 자료들을 하는데 그게 다 그 맞진 않잖아, 여러분. 그런 또 자료들이 저도 모아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뇌피셜을 가동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서 좀 뭐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오늘 뭐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더 뉴그랜저 한번 좀 제가 뭐 기회 돼서 시간 되면은 대리점이나 또 이런 데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또 감상문 써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감상 리뷰. 아무튼 또 실질적으로 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 TV 주간 이슈 오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